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시장 시작할 때 공략해 볼 만한 공략주도 두 분의 전문가께 조언을 들어볼 텐데요.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은 내일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리오프닝입니다. 이쪽에서 네네. 그렇게 관심이 없는 종목 쪽에 악기 쪽에 3위 각기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막혀있던 공연이나 또 관련된 쪽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랬었을 때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섹터고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는 이제 국내 최대의 종합 악기 업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전기 기타, 일반 기타 이쪽이 거의 매출의 절반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피아노 쪽에서도 뭐 이제 그랜드 피아노나 업라이트 피아노 같은 경우 이쪽이 다 같이 한 20%대 매출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 밖에 다른 현악기 쪽도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기타에 대한 수요가 계속 또 걸맞았을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생산 구조를 보게 되면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생산을 하고 거기다가 미국, 중국, 독일 판매 법인이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이 리오프닝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변화를 점진적으로 느낀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 중국의 판매도 오히려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좀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 종속회사가 18개가 있는데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수완에너지라고 하는 LNG 발전 관련된 회사가 하나가 있고요. 이 회사가 상대적으로 매각 당시에는 2019년도 당시에는 오히려 안 팔려서 걱정이었는데 그래서 그를 3위 악기가 인수를 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LNG에 대한 중요성과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알짜 어떤 회사로 바뀌어 있다라는 쪽에서 좀 더 실적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이끌어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작년에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위축세를 보이다가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300억 대까지 회복될 걸로 전망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변화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한 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데 시총이 1,200억밖에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주가가 1,000원대다라고 해서 뭐 동전주 취급을 받는데 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실적 대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게다가 자산 대비 PBR 0.4배입니다. 이런 회사는 주가가 기다리면 충분히 다음 단계로 올라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최근에 어느 정도 저점 확인한 뒤에 서서히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는 영역 쪽에서 일단 1차로 저항권, 특히 지금 가격이 뭐 회복했다고 보기 힘들겠죠. 그런 쪽에서 다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1,550원대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다고 생각들고 있고요. 한 1,150원대 정도를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3위 각기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유상일 대표님은 내일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MI텍을 선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스탠스 관련된 기업인데 비혈관용 스탠스 관련해서 상당히 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예요. 스탠트라는 게 혈관용이 있고 비혈관용인데 혈관용은 약간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뭐 혈관이라는 게 누구는 넓고 누구는 좁거나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좀 대기업이 좀 이 시장에 진출을 해 있는데 비혈관용은 예를 들어서 뭐 위라든지 뭐 내장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그 스텐트가 들어가는 건데 사람마다 다 크게 다르죠. 그래서 수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좀 유리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MI텍이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뇨기과 세석기 시장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완화로 해외 매출이 좀 정상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기대하는 게 이 회사가 이제 보스턴 사이언티 그룹에 인수됩니다. 근데 지금 유럽에서 작년에 승인이 안 떨어져서 연말에 이게 3월로 미뤄졌는데 3월에 큰 문제 없으면 승인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회사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신흥국 쪽에서의 어떤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인수가 마무리 안 돼서 주가가 좀 머뭇거리다가 3월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서서히 좀 주가가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고점이 좀 12,000원 저항이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돌파된다면 충분히 한 15,000원대까지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 1,500원. 뭐,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1,500원, 10,000원을 지켜줬기 때문에 눌림 시에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I텍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핫한 종목 중에서 STO 관련된 쪽의 섹터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 핑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회사는 금융 플랫폼 관련된 쪽에서 제공을 하는 회사인데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뭐 오픈뱅킹, 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솔루션 쪽 그리고 또 CMS라고 하는 수수료를 또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 이걸 전부 하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이제 2월 5일날 정부에서 STO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 가장 큰 골자는 이제 유통과 발행을 분리를 해서 유통 시장을 두고 발행 쪽에 충분히 조각 투자와 관련된 쪽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업체들을 어떤 그 수익권을 그대로 또 유통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증권사의 영역도 생기다 보니까 요즘 증권주도 강하죠. 그러면 발행 쪽에서 앞으로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를 STO를 발행할 수 있는 회사의 플랫폼을 만들어준다라는 쪽이 아무래도 이제 핑거나 이런 FSN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진행하는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규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쪽에 확산 시범 사업자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실적도 21년도에 레벨업한 만큼 작년에 실적은 좀 위축됐지만 이런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뭐 적자나거나 아니면 위축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단계라고 하게 되면 1차 저항 때 15,000대는 한번 터치를 했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와 함께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로 약 한 17,000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반등 시도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12,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핑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시황 마감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